아, 이번에 해볼 영상은 6개의 반지가 나왔는데요. 코인을 고려하지 않고 좋은 것 순으로 한번 생각해서 정해보았습니다. 자, 카오스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은, 유니크까지 잠재 설정을 돌려서 올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유니크에서 옵션을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. 스택과 잠재 능력이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.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올라가는데, 제가 힘 캐릭터라고 치면은 0, 25, 힘 35까지 만들 수 있죠. 하지만 랜덤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점. 그 다음에 딥다크링인데요, 올텐 20에 공마 20, 크확 15, 크뎀 5%인데요, 크확이 낮은 캐릭터일수록 크확이 채워줄 수 있고요, 크뎀 5%가 어느 정도냐,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말이지요. 제 걸로 대충 보여드리자면 말이지요. 저도 정확한 건 아니고요. 홈페이지에 나와 있길래. 자, 주스트 15%를 뽑았을 경우 말이지요. 15 곱하기 7.7을 하면은 115.5가 나옵니다. 크뎀 40.18 곱하기 200.9%가 나옵니다.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크뎀이 저 같은 경우 좋다는 건데, 스펙 계산기를 한번 돌려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유니크 15%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뎀이 저 같은 경우는 좋고요. 21%로 봤을 때도 크뎀이 좋고요. 그렇기 때문에 레전더리 30% 이상 뽑는 거 아니면은 딥다크링이 더 좋다는 얘기지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딥다크링을 두 번째 순위로 올려놓았고요. 오닉스링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죠. 결승의 바디 같은 경우는 다 맞추게 되면은 오른쪽에 세트 효과 나와 있는 것처럼 올탯 25가 더 올라서 올탯 30에 공마 20이 됩니다. 다른 반지보다 주스테 10이 더 높죠. 그리고 딥다크링하고 오닉스링의 단점, 잠재가 달릴 수 없다는 점. 자기가 뭐 나중에 먼 미래에 레전드들이 막 유니크 쌍레전드들이 이렇게 띄울 거다, 그럼 결속의 반지나 카오스링, 벤전스링, 코스모스링이 사실 딥다크링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, 뭐 자기는 아 규불템이고 좀 돈을 쓰기 싫다, 그러면은 이제 카오스링, 딥다크링, 오닉스링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요 정도 되고요. 보장색, 보장세 효과가 정확히 보공 10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. 또 스펙 계산기를 찾아보시면 내 보공 10보다 10이 더 중요한가, 세트 효과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벤트링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, 이런 거는 확실히 계산기 같은 거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조건 보장 9셋을 가져간다, 7셋을 가져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.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확한 건 역시 계산기밖에 할수 없다는 점이 마무리가 될것 같군요. 고맙습니다.